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오늘 1월 18일 글로벌 라이브 해외 시황 해외 마켓 브리핑. 우리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그 계좌 틀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증권사 지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네.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점을 방문해 주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창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아, 그건 좋은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일단은 예, 투자 여기가 아직 그렇게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런 그런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거는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 아, 그래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좀 국내 시장 뭐와 이제 해외 시장 마찬가지겠죠? 네. 좀 그 WM에 계시니까 네. 좀 자산가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자산가분들의 움직임,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난 배우고 싶은데 그분들은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일단은 특히 이제 제가 그 서초 권역에 네. 있잖아요. 아, 굉장히 좀, 그쪽 있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서 네. 뭐 상당히 좀 대본에 없는 얘기가 좀 시작이 됐는데 네.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게 다 모든 자산은 부동산과 은행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서초 권역에 있는 특히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 지점장님들의 고민은 네. 옆에 이제 은행에는 엄청난 그 수탁고가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항상 하셨거든요. 네. 이 서초, 강남도 그러실 텐데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이 자산의 일부를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워낙 자산가시다 보니까 네. 그 중에 일부가 들어와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WM 뜬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웰스 매니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PB라고도 하고 뭐 네. WM이라고 하고 이제 뭐 회사마다 조금씩 명칭만 다른 거라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자산가 분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도 우리가 배합하면 할 게 아니라 좀 배워놔야 되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잠깐 한번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이슈,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중국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예, 중국부터 보면요. 중국도 오늘 사실 시작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서 상당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이머징으로의 머니무브의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뭐 먼저 중국 먼저 반등을 시작했고요. 네. 중국 시장이 사실 그 지난주에 보면 목요일 금요일 좀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 날 장중 조정 크게 받고 마감을 거의 보합권으로 마치면서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된 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가니까 한국 시장도 좀 쫓아왔으면 좋겠고요. 네. 뭐 지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상해종합지수가 0.84%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1.58% 올랐습니다. 창업한지수도 1.92% 올랐고요. 과창50지수는 2.33% 야,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네, 홍콩도 좋았어요. 항생지수 1.01% 올랐고 특히 오늘 항생테크지수가 네. 3.88% 높은 지수가 3.88이면 여기 뭐 대표 기업들을 엄청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뭐 메이투안 디엠핑이 5% 오르는 등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거래대금이 이제 9,670억 위안 본토 기준으로 나왔는데 네. 원래 올해 들어 상상 1조 위안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1조 위안을 좀 하회하긴 했지만 뭐 1조 위안에 이제 거의 뭐, 예, 뭐 근접한 네. 수준 나왔고 후성강 통으로 외국인도 16억 위안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위안화 고시는 6.4845 위안 1달러당 나와서 역시 강세 기조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이 초강세였습니다. 초강세요? 예, 아주 강했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은 뭐 요새 파운드리가 귀한 몸이 된 거는
뭐 누구나 다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장에 우리도 DB하이텍은 6%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도 그 8인치 웨이퍼를 주력한 화웅반도체가 13.72% 올랐고요. 네. 저희가 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지켜보시는 분도 있는데 SMIC가 5.79% 올랐거든요. 근데 SMIC 그 좀 최근에 몇 달 흐름을 보면 이거 미국 제재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게 9월 말이었고요. 네. 그때 17위안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한 25위안까지 좀 슬금슬금 오르다가 네. 12월 말에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재가 됐죠. 그러면서 18위안까지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29위안을 좀 넘어섰고요. 지금 바닥에선 사실 50% 이상의 굉장히 그 큰 상승이 네.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반도체 중국 반도체가 이런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네. 여기도 풀가동 중이래요. 뭐 아무리 제재를 하고 이래도 네. 기존의 것들 풀가동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떠나는 그날까지 중국 마지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화웨이에 그 네. 일부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수출 면허를 줬었거든요. 네. 인텔도 있어요. 인텔도 그런 노트북용 CPU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얘네가 수출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면허를 줘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이제 다 취소시키겠다.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라는 와, 발표를 네. 좀 있었고요. 사실 이런 뉴스 나오면 과거에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국산화 열망을 불태우는 그런 재료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마침 16일에 제2회 차이나 IC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다고 해요. 네. 거기서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에 반도체 연이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러면서 대표적인 장비 업체의 베이팡 화창이 한 9% 가까이 올랐고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인 웨이얼 반도체가 10%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와. 오늘 반도체 업종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을 뿜었군요. 네. 네. 그리고 홍콩 네.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까 항셍테크 지수 3.88%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이런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카메라 렌즈 만드는 그 순우광학테크도 한 7% 올랐고 여러 골고루 많이 올랐는데요. 네. 뭐 SMIC도 당연히 올랐고 그러면서 텐센트도요. 오늘 뭐 물론 한 1.86% 정도 오른 거긴 한데 요새 그 홍콩 증시가 뜨거운 데는요. 이게 있어요. 우리 또 수목금의 남자 광남이 형이 매일 아하. 강조하는 건데 남하자금이라고 해서요. 박광남 선임연구원. 네. 남하자금. 네. 그 본토 자금이 본토 투자자가 홍콩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남하자금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자금이 요새 계속 100억 홍콩 달러대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230억 홍콩 달러가 나왔어요. 하루에 한 엄청 올렸네. 예, 3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네. 돈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토의 투자자들이 홍콩 네. 시장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토에는 없는 뭐 텐센트나 뭐 대표적인 뭐 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 본토에는 없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자금들이 많이 내려가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돈이 되게 많다는 거죠. 텐센트는 홍콩에만 있군요. 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 강구통의 대표적인 종목. 사실 홍콩에 가면 텐센트 사러 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나 징동, 네디지 이런 것들은 2차 상장이라고 해서 원래는 미국에 상장돼 있었는데 홍콩에 2차 상장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건 아직은 강구통 대상이 아니어서 네. 그 중국 본토 자금이 아직은 살 수 있는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네.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텐센트가요. 요새 계속 신고가를 또 치고 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글로벌 시총이 6위에 등극을 했어요. 텐센트가? 네, 898조 원, 거의 900조 원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네. 아람코 포함해서 6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 치면 빅5의 다섯 번째 등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6위가 누구였냐면 네. 테슬라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제쳤고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아람코 포함을 해서는 6위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네. 텐센트가 한 900조 원 정도 되고요. 테슬라가 한 865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리고 원래 6위였던 원래 네. 이 자리를 갖고 있었던 페이스북이 한 7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들의 치열한 6위 싸움이 좀 당분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알리바바도 한 720조 원 정도 해서요. 요쪽의 싸움들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마위는 아직 저기 살아 있죠? 뭐 숨 쉰 채 발견되셨다는 그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이따 제가 그런 그 중국의 빅테크 규제에 대한 좀 제가 퍼즐을 좀 맞춰본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또 미국도 휴장이고 하니까 좀 중국 얘기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네. 경제 지표 있었는데요. 네. 4분기 GDP가 6.5%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뭐 굉장하죠. 그러면서 네. 뭐 예상이 6점이었으니까 그것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연간 GDP가 완성이 됐는데 플러스 2.3% 마감을 네.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플러스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네. 나라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12월 산업생산은 한 7.3%로 전월 7%보다 잘 나왔고요. 12월 소매 판매는 플러스 4.6%로 전월 5%보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12월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그 연간 누적으로 플러스 2.9%, 네. 전월 플러스 2.6%만 조금 늘었고 네. 보면 이제 생산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글로벌 생산 기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와 투자가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로 경제 지표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 중국 빅테크 네. 이쪽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중국 빅테크 그 규제에 대한 네. 뭐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할까랑 왜 지금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특히 뭐 당사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증권사의 중국 전략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고 네. 이 주제 관련해서는 김 프로님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피력을 하셨었고요. 그것도 저한테 동의가 됐고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그 영상에서 네. 이거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 제가 이제 좀 뭔가 퍼즐을 맞춘 저만의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왜 할까 또 왜 지금일까 그거에 대한 좀 나름 답을 좀 얻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대응책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는 그냥 마윈이 뭐 좀 거슬리는 네. 발언을 한 게 이제 단초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컨트롤할 범위를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뭐 김프로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이게 바이든 정부가 그 이제 대외 개방을 압박할 거거든요. 네. 트럼프는 미국의 장벽을 세웠다면 바이든은 중국의 장벽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금융과 인터넷을 열게 할 것이고 네, 네, 네. 중국은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다. 요까지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네.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왜 그럼 그걸 앞두고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준 뉴스가 또 지난주 14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 페이팔이요. 네. 중국의 결제 플랫폼 회사 고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페이. 예, 요 회사 지분 30%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페이 지분을요. 19년이네요. 재작년 10월에 이미 70%를 인수한 바가 있거든요. 누가요? 페이팔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몇 프로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 다 갖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100%를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이 뭐 중국 인민은행에 허가가 나와야 되는 당연히 허가를 해줄 거니까 한 거겠죠. 70%도 예전에 해줬고. 그러니까 아 진짜 중국에서 순수 해외 기업 페이팔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그 결제 플랫폼 사업을 100% 지분을 갖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아 중국이 진짜 이제 열리고 있구나. 네. 개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고페이가 그럼 어떤 회사냐면 물론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당연히 알리페이, 템페이 두 개가 그렇겠죠. 95%를 지금 양분하고 있고요. 네. 근데 2011년에 이 페이먼트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는데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알리페이, 템페이 이어서 네. 세 번째로 취득을 했고요. 2015년에는 펀드 지불 업무 허가를 또 취득을 했고 2016년에는 국경 간 위안화 그 지불 결제 업무를 또 허가를 받았고 무슨 의미예요? 국경 간 위안화 지불 결제 업무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그 쓰는 페이먼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정프로님이 중국에 있는 거를 직구를 할 때 쓰는 페이먼트도 네네네네네.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또 업무를 허가를 취득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2017년에 선불카드 발행 업무 허가 취득 이런 식으로 네. 각종 라이센스 가치가 있는 회사라서 해외 업체들이 하려고 할 때 좀 인수하기 좋은 회사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빅2와의 정면 대결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런 국경 간 위안화 지불 업무랑 네. 또 중국인들의 해외 출국 시 뭐 결제 업무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아 이제 중국은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빅테크를 규제하는 가장 큰 물줄기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핀테크, 엔트그룹 제재하는 거랑 하나는 네. 이커머스거든요. 네. 두 가지인데 핀테크부터 보면은 핀테크 이제 엔트그룹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사실은 중국에 있는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네. 없다시피 했어요. 느슨한 규제. 이것 때문에 네. 커진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엔트그룹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네. 기존 금융권의 파이가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성장의 룸이 굉장히 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팔도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그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면 네. 아직 먹을 게 남아 있는 시장에서 규제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수준의 정도에 네. 우리나라도 규제가 꽤 많잖아요. 다른 네. 나라 수준의 규제는 해야겠는데 죄송합니다. 마침 개방을 하자마자 규제를 시작하면 그 모양새가 되게 좀 비난받을 수 있으니 약간 엔트그룹부터 규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원래 있었다. 네, 이건 그럼 제대로 회초리를 들었다기보다는 제 때리려고 미리 우리 애들 먼저 한 대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애들 들어온 애들 걔네들을 이제 때리겠다는 거예요? 때리기보다는 일단 규제를 갖추고 받아들이겠다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그동안 규제 없이 마음대로 놀게 해줬지만 근데 어쨌든 자국 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모양새가 나오니까 약간 네. 자국의 금융을 보호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커머스 쪽을 좀 보면 이커머스는 사실 이미 게임이 끝났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알리바바, 징동, 핀두어두어 이런 애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점유율 속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왜 지금 이커머스도 규제를 하느냐 이런 건데요. 마치 어차피 얘네가 들어와도 안 되는데 엉뚱한 뭐 조만한 그 빌미로 이렇게 좀 자꾸 어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양자택일이라는 건데요. 양자택일이? 네,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 풀어서 좀 그런 건데 네. 뭐냐면 알리바바가 특히 많이 했던 거예요. 네. 너 우리한테만 납품하든지 이제 중소상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딴 데도 납품할 거면 우리한테서 빠져. 이게 양자택일이에요. 네네. 나한테 할래, 징동이 할래 하나만 선택해가 독점으로. 약간 갑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있는 상황에서 네. 자 글로벌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양자 택일 한다고 자기한테는 아무도 안 달라붙는 거죠. 네. 그러면 쪼르륵 가서 바이든한테 이르는 거예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양자 택일하고 이래서 나 네. 중국에 갔는데 장사 못하겠다. 못해먹겠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양자 택일이 없더라도 이미 중국 기업들이 다 먹었는데 굳이 이런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방을 하기 전에 네. 이런 좀 불공정 관행을 미리 좀 뿌리를 뽑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크게 보자면 미국의 침투,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나 해외 자본들의 중국 침투를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개방을 할 건데 개방을 하되 되게 좋은 게 좀 정의로워 보이면서도 결국은 자국 그런 산업과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네. 일단 핀테크는요. 땅 짓고 네. 헤엄치기는 일단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메이투안 딘핑이 그런 인터넷 보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1월 말로 종료한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핀테크 쪽은 좀 어려워졌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엔트그룹이 상장된 게 아니니까 요거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좀 축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규제는요. 네. 그러면 일단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좀 축소될 수는 있겠으나 네. 후발주자들 뭐 핀두어두어나 징동은 오히려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알리바바를 우리는 이거 뭐 해체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했는데 네. 그건 아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다. 라고까지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바라는 거는 기존 산업을 플랫폼 장악력으로 더 이렇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요. 이거 아마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클라우드나 AI나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네.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기존에 있는 거 자꾸 뺏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알리바바는 그런 네. 사실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이 AWS로 컸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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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스토리를 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미 중국에서 가장 큰 그런 인프라 그 클라우드의 사업자는 알리바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10%가 넘었다고 하니 조금 뭐 규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좀 본질을 파악하고 좀 클라우드 쪽으로 성장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제 뭐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네. 뭐 제가 맞춘 퍼즐은 이거였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유럽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럽은 뭐 조금 혼조세네요. 독일은 0.71% 상승 중이고요. 네. 영국은 0.19% 하락, 프랑스 0.18% 하락, 그리고 유로스탁스 50도 0.20% 하락이고요. 유럽은 어쨌든 코로나와 싸우는 중이죠. 지금 뭐 영국은 이제 80세에서 70세까지 이제 그 접종 연령을 좀 낮춘다고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는 지금 통금을 6시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아유. 뭐 백신과 봉쇄가 좀 혼재하고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미국 선물이 있긴 한데 다 강구왕 야보합 정도고 오늘 네.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하셨드렸듯이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라는 거기 때문에요. 네. 한 번쯤은 이제 그 흑인 인권 운동가죠.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제 생일을 기념하는 건데요.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되게 멋진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1963년에 이제 워싱턴 광장에서 한 25만 명 모아놓고 한 건데 그런 영상들 한번 좀 찾아보셔서 좀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미국 시장에서는 휴장 관련해서 휴장인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게 또 저희 이제 2회차 나왔는데 3% 상담소 아, 네. 굉장히 좋은 고품격 음악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김부러님께서 네. 지난 주말에 주인공이 이제 테슬라로 2,200% 수익 내신 분이 네. 나오셨습니다. 네. 그 주인공을 보면서 좀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걸 좀 갖고 왔는데요. 물론 이제 박병창 부장님하고 윤대현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요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런 면 좀 남들은 이제 부럽다 뭐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는 이분이 견뎌온 인고의 세월이 좀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이분이 인고의... 얼마나 많은 그 한 6-7년의 시간을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하셨을까. 아... 왜냐면요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이 사고 나서 2014년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총 한 4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14년 말에서 15년 초에 55달러에서 36달러까지 빠집니다. 35% 빠지는 거죠. 네. 15년 말에서 16년 초에는요 55달러에서 28달러까지 빠집니다. 55%가 빠지죠. 네. 그 다음에 16년에 또 50달러에서 36달러까지 빠집니다. 28%가 빠지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다 고점과 저점이 비슷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동안에 30에서 55달러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이걸 안 판 것도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이 사모으셨던 이제 스토리는 그 방송에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이 환산 주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주식 분할 했으니까. 네. 근데 17년, 18년에는요 또 50에서 75달러 좀 한 레벨업은 했지만 또 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서 또 19년에는 75달러에서 35달러까지 53%가 빠진 하락을 또 겪으십니다. 이분이. 이때만 샀어도. 정말 그러면서요. 이분은 19년 12월에 장기 네. 박스권인 75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6년간 저점은 30달러, 고점은 75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6년간 거치는 동안 이분은 이거를 견뎌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초에 75달러 돌파한 후에 190달러까지 쭉 돌파를 와, 했다가 네. 코로나 때 또 70달러까지 밀려요 또. 이때만 샀어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826달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한 건 그거예요. 30에서 50%의 큰 하락을 네 번 또는 5번 정도를 겪으셨고요. 코로나까지 하면 5번 겪으신 거고 네. 6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이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네. 2,200%라는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고요. 네. 저는 이걸 왕관의 무게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지나고 보면 남들이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순간순간은 정말 뭐 확신은 있으셨겠지만 얼마나 그 순간순간 버텨내는 건 좀 어려웠을까. 왕관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자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2,200%가 아니라 단순하게 200%, 300% 수익을 날 때도요. 이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테마주가 아니면. 정말 많은 등락을 거듭하고 가는데 네네네네. 좀 우리는 좀 너무 단기적인 거에 매몰돼 있지는 않을까 과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또 그 이런 장기적인 뭔가 뚝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네. 저는 분명히 해외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중국 주식들이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글로벌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선상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평은 좀 각자 좀 울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내용이 네. 아니었나.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막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겠군요. 지금. 그런 순간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체크는 계속 하셔야겠지만 네. 이분도 계속 체크를 하셨겠죠. 근데 수많은 풍파를 만나셨겠죠. 사기 논란부터 뭐 그 방송에서 대마초 피우는 순간에 주가 빠지는 거 또 막 여러 가지 자기 주식 네. 그 비싸다고 비싸다고 하는 거 여러 순간을 견디셨을 텐데 네. 투자의 일정 부분은 또 그런 투자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특히 주린이 막 들어온 주린이 분들에는 네네.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될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좀 받아서 네네.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 영상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3프로 TV 김프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에피소드에 2,200% 테슬라 수익을 보신 분의 사연이 아주 흥미롭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조금 여유 있게 우리 장희성 선임님과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